쌀 창고. 선택받은 쌀들만이 햇반을 꿈꾸며 모여있는 곳. 제2차 밥도둑의 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동서남북 서랍으로 아주 당하는데 꼭 시험에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북쪽 스펙. 정신 차려. 엄격한 과정을 수료해야만 햇반이 될 수 있다. 죽으러 보내. 와, 이거 나 뭐야 이 사람들. 선생님, 선생님 나 잘했다. 선생님 나 진짜 할 수 있어. 선생님 나 햇반 돼야 돼. 선생님. 하지만 난 그 운명을 거부할 것이다. 지금 학교에서 연락 왔는데 뭐? 전화? 하,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마음대로 해! 난 죽도 밥도 안 될 거야! 난 아이스크림이 될 거야. 좋을 거야. 단단히 준비해.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. 햇반 라이스크림. 언제 나왔대? 아, 라이스크림 맛있어. 먹어봐. 그래? 먹어봤어? 아, 먹어봤지. 얼마야?